자, 5번이 뭔가 보자. 5번이 뭔가 보자. 힘들 안 되니. 자, 5번 볼게요. 자, 함수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대. 극한값 6이니 얘랑 6이니 얘가 존재한 극한의 a값, b값을 정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럼 일단은 기본적으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fx가 얘가 존재합니다 라는 말은 우리 어떻게 해석할 거야? 두 가지로 해석할 거지? 네. 맞아? 뭐랑 뭐랑? 좌극한이랑. 그렇지. 리미트 x 마이너스 1로 갈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fx와 또 누구랑? 우극한. 그렇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로 갈 때 fx가 뭐해요? 서로 같아요. 이런 말이잖아. 그지? 맞아? 이게 정의였어. 극한값 존재죠. 그럼 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가 존재합니다. 여기가 존재합니다. 여전히 여기는 얘 그냥 이렇게 쓸게요. 우극한과 얘 좌극한, 좌극한이 서로 같아요. 이렇게 쓰죠. 됐어요? 한번 가볼게요. 그럼 자, 여기는 얘부터 가보자. 리미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됐어. 또 가만히 봐봐. 여기는 얘가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어? 절대값 x1과 하나 같은 때랑 절대값 x1과 작은 때로 나눠져 있죠. 맞아요? 네. 그러면 저거 그래프를 그려봐야겠네. 굳이 그리기 싫지? 맞아. 그리기 싫으니까 그냥 식으로 한번 해결해 볼 건데 한번 잘 생각해.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1보다 어떤 거야? 작은 거지. 맞아.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지. 다시 봐봐. 여기는 얘가 말하는 게 이렇게 놓고 봐봐. 여기가 현재 마이너스 1이고 이게 1이었어. 이렇게 했을 때 절대값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요 바깥쪽을 의미하는 거야? 아니면 요 안쪽을 의미하는 거야? 바깥쪽을 의미하는 거야. 요게 첫 번째라고 하면 얘가 첫 번째가 여기예요. 여기. 첫 번째 여기예요. 여기는 얘가 두 번째라고 한다면 여기는 얘가 두 번째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근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라는 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이렇게 오고 있으니까 여기서 첫 번째를 의미하는 거야? 두 번째를 의미하는 거야? 첫 번째를 의미하는 거죠? 네. 됐어?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여기는 얘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뭐라는 소리야? 얘가 x의 제곱 더하기 ax였다는 뜻이거든. 이해 되니? 됐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됐으니까. 그럼 여기는 얘는 뭐가 될까요? 여기 얘는.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버려요. 1-a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 됐죠? 두 번째, 마이너스 1 플러스는 어때요? 마이너스 1 플러스는 어디야? 마이너스 1 플러스는 이쪽이잖아. 나는 몇 번 가지고 보고 싶구나? 2번. 어. 여기는 얘를 가지고 보고 싶구나.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2x 더하기 b가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넣어주면 얘는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2 플러스 b가 됩니다. 나는 이런 식 하나 얻을 수 있겠네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같이 보자. 여기서는 지금 1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얘는 1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1 플러스였을 때는 그건 뭐겠어요? 그럼 얘 1 플러스는 어디예요? 여기잖아. 그지? 여기 아, 1번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다? x 제곱 더하기 ax에 1 넣어주세요. 이런 뜻이죠? 맞아?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1 더하기 a가 됩니다. 그 다음 1 마이너스는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여기 맞아요? 2번에다가 2번이 뭐였어? 2x 더하기 b였거든요. 여기다가 뭐 넣어주세요? 1 넣어주세요. 얘는 뭐가 됩니다? 2 더하기 b가 됩니다. 요거 두 개도 서로 뭐하군요? 같군요. 라는 식 두 개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a, b 미지수 두 개인데 식 두 개 나왔으니 일단 연립하면 a랑 b 다 구할 수 있겠군요. 됐어요? 한번 씩 구해볼까요? 얘는 어떻게 될까요? 요 식 먼저 봐보자. 요 식은 뭐? 1-a는 마이너스 2 더하기 b입니다. 이렇게 돼 있었어. 요거 넘기고 요거 넘길까 이렇게? 그래. a 더하기 b가 3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다음 여기는 얘도 봐봐. 얘는 a 더하기 1이 뭐야? b 더하기 2였잖아. 요거 넘기고 요거 넘기자. 얘는 a 빼기 b가 1이군요. 이렇게 됐어요. 요거 두 개를 모여줍니다. 더해줍니다. 그럼 2a는 뭐가 돼요? 4가 되면서 a는 2가 됩니다. 그죠? 요거 두 개를 빼볼까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2b가 2가 되면서 b는 뭐가 됐어요? 1이 됐어요. a가 붙었다 뺐다. 됐나요? 이제 내가 궁금한 게 뭐였어? f에다가 4분의 1을 넣어달랬어. 4분의 1은 여기 1번이야 2번이야? 여기잖아 여기. 맞아? 2번이지. 여기다 4분의 1을 넣어달라는 거였어. 그러니까 쟤는 2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b 해주세요. b는 1이었어. 됐나요? 그다음은 2분의 3이 됩니다. 이렇게 풀어줍니다. 됐죠? 자, 8번의 디귿더입니다. 좀 강의실 밝아졌죠? 맞아요? 강의실 밝아져서 비밀 좀 많이 흐려진 것 같아요. 보는데 답답하지 않니? 괜찮아요? 눈 아파요. 눈 아파? 아니요. 자, 와, 8번의 디귿.
디귿 보기를 볼게요. 여기서 얘가 말하는 게 뭔지 한번 봐봐. A가 1에서 3 사이에 주어져 있어. A는 1에서 3 사이에 여기 어딘가에 있는 그런 수였나 봐. A가 이걸 수도 있고 이걸 수도 있고 이걸 수도 있고. 오케이? 어, 거기에 대해서 얘는 뭐가 존재합니다? A에서의 좌극한이 존재합니다. 맞아? 그럼 봐봐. A가 만약에 여기 어딘가에 그냥 한 군데 있었다고 쳐보자.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 여기가 A였어요 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딱 봤을 때 얘 좌극한 현재 존재하고 있잖아. 맞아요? 2죠 2. 됐어? 근데 A가 그냥 2였다고 생각해봐. 여기 A가 2였어요. 그럼 여기서 요 점에서의 좌극한도 여전히 뭐야? 2죠. 맞아? 그 다음에 A가 2에서 3 사이에 있는 어떤 수였나 봐. 이렇게 가정해도 요때에는 얘에 대한 요 좌극한 존재하죠. 분명히. 맞아요? 좌극한 전부 다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무조건 다 존재하는군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럼 없을 때는 이게 끊겨 있으면 그건 없는 거예요? 끊겨 있어도 다 있어요. 실제로는. 근데 A가 2일 때 좌극한은 2죠. 아 그럼. 다시 지금 끊겨 있을 때 뭐가 여기서 2에서 끊겨 있잖아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값이 존재 안 할 때가 언제예요? 값이 존재 안 할 때는 이렇게 그려지면 되지 않을까? 그럴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2였어. 근데 여기서 정근선이 딱 생기면서 유리한 모습을 했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아. 그러면 2의 좌극한은 어때? 무한대로 발산하잖아. 수렴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됐어요? 그런 식으로 판단해주면 됐어요. 됐지? 됐습니다. 다음 11번으로 봅시다. 자 11번 뭐라고 되어있나 보자. 자 fx가 x-2 전체 제곱이었대요. 그 다음에 gx가 그림과 같았을 때 리미트 x에 2로 갈 때 g 오버 fx를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있네요. 일단 가만히 보자. fx를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죠. 하나 그려놓자. 하나 그려놓자. 여기 혹시 몇 콤마 몇이에요? 2콤마 0. 2콤마 0이죠? 네. 맞아? 그리고 얘는 아래로 볼록이 위로 볼록이? 아래로 볼록이죠. 이렇게 그려지겠다. 여기는 얘가 뭐였어요? y는 fx였습니다. 이렇게 됐나요? 그럼 내가 지금 궁금한 건 현재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야? 2로 갈 때 g에다가 fx 넣어주세요. 이렇게 있는 게였는데 그럼 얘 우극한 한번 볼 거고 여기는 얘 좌극한 한번 볼 거잖아. 극한값 존재한다 안 한다는 결국 좌극한이 서로 같냐 다르냐를 판가름 날 테니까 자연스럽게 보는 거잖아. 여기까지 봤어? 그럼 가보자. 자 일단 여기부터 봐봐. 2 플러스로 간다 했어. x가 2 플러스로 간다. 그러면 fx는 어디로 갈까? 2 플러스는 이거잖아. 맞아요? 그래프 따라서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야. y좌표를 관찰해 봤더니 뭐가 됐어? 0이 됐어요. 근데 아직 안 끝났죠? 그렇죠? 아직 안 끝났으니까 얘는 상태를 가지고 판단할 거야. 0으로 가긴 하는데 0보다 큰 쪽에서 가고 있니? 작은 쪽에서 가고 있니? 큰 쪽에서 가고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얘는 0 플러스라고 이렇게 놓고. 그럼 결국 내가 궁금한 건 뭐겠어? G 0 플러스. 그럼 G 0 플러스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프 따라 이렇게 갈 테니까 얘는 어디를 향해서? 1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얘는 뭐가 됐습니다? 1이 됐습니다. 됐나요? 다음. 여기도 얘 똑같이 봐봐. 얘 2-를 했어. 2보다 어느 쪽에서? 이보다 작은 쪽에서 이로 가겠죠? 맞아? 이보다 작은 쪽에서 그래프 따라가면 여전히 얘도 어때? 여전히 0 플러스가 되네. 얘는 여전히 0 플러스였어. 그럼 좀 전에 했듯이 G 0 플러스잖아. 그럼 얘 G 0 플러스나 얘 G 0 플러스 똑같을 거 아니야. 그죠? 얘도 뭐였겠어? 1이었겠지. 그리고 이 두 개 서로 같네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극한값이 얼마였군요? 1이었군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군요. 괜찮죠? 다음 12번으로 가보면 되나? 12번. 자, 합성함수. 자, 우리 합성함수 할 때 주의할 점이 뭐였어? 요 상태. 상태가 끝나지 않은 상태야. 오케이?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계속 끝날 때까지 계속 상태를 유지해 주세요. 가봅니다. 자, 첫 번째. 얘부터 봅시다. 얘는 지금 먼저 x에 0-를 넣어달랬어. 어디에다가? fx에다가. 그럼 0-이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보죠. 0-면 이게 아니라 이거잖아요. 됐어요? 요거 따라서 이렇게 가니까 현재 얘는 뭐가 됩니다? 0으로 다가가고 있어요. 근데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다가가고 있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됐어요? 여전히 0-를 했어요. 근데 얘가 궁금한 건 이제 뭐겠어? g0-죠. 맞아? 그럼 g0-면 이쪽으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프 따라 이렇게 내려올 테니까 얘는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겠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0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됐죠?
다음 두 번째 0 플러스로 갑니다. 이번엔 0 플러스 0 플러스로 가보자. 그러니까 0 플러스니까 요렇게 갑니다. 요 그래프 따라서 요렇게 가네요. 얘는 요렇게 가네요. 얘는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얘가 뭐가 됩니다? 0 플러스가 됩니다. 이해가 됐나요? 그러면 여기는 얘 0 플러스라고 해서 이렇게 따라갈 거고 얘는 그래프 따라서 요렇게 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 2를 마이너스 2를 향해 가고 있대요. 됐나요? 마지막 디귿. 아니 디귿이 요거 보세요. 0 플러스를 했어. 0 플러스 이번에 G에 먼저 넣어달라 했어. 그럼 얘는 0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야. 잘 봐. 잘 봐. 여기는 얘가 얘 그래프 따라서 요렇게 가고 있었어. 얘 Y값은 현재 계속 어떻게 되고 있어? 계속 마이너스 뭐였어? 2였지. 맞아?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에서 올라간 것도 아니고 여기서 큰 쪽에서 내려간 것도 아니고 계속 얘는 마이너스 2였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여기로 이렇게 됐을 때 그 결과가 그냥 마이너스 2라는 숫자가 되겠지. 맞아? 원래 합성함수에서는 이렇게 상태로 표시한단 말이야. 근데 얘는 그냥 뭐야? 숫자가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얘는 내가 뭘 구해주세요? f-2라는 함수값 구해주세요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이면 점이 여기인데요. 그죠? 여기는 얘 y좌표는 마이너스 1이었으니 얘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됐어요? 그래서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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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더했더니 답은 마이너스 3이 됐네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13번으로 가보자. 잘 봐. 재밌는 문제. 자,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면 이거 누구나 다 풀 수 있거든? 자, x가 1-로 할 때, 1-로 할 때 fx 구해주세요. 이거 얼마야? 한번 봐봐, 문제에서. 2죠? 다들 판단되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어디로 갈까? 4로 가는데 4 플러스야. 4가 그래요. fx는 뭐 됩니다? 얘는 3이 됩니다. 혹시라도 그 리미트 x가 4-로 할 때 fx 5가 되죠? 다 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얘가 뭔지 여기 얘가 뭔지를 좀 한번 밝혀보자. 그것만 밝히면 되게 쉬워요. 잘 봐봐. 리미트 t가 어디로 간댔어? 무한대로 간댔어. f에다가 얘는 t 더하기 1분의 t-1이었어요. 또 봐봐. 현재 상황. 여기 있는 얘가 t가 무한대로 가면 여기 있는 얘가 뭐가 된다고 배웠어요? 우리 1. 1이 된다고 배웠죠? 네. 얘가 1이었어요. 그래서 f1을 구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답이 틀려요. 왜요? 왜 틀리냐면 잘 봐봐. 여기 있는 얘는 아직 뭐하고 있는 중이야? 계속 어떻게 되고 있는 중이야. 아직은 상태란 말이야. 맞아? 얘 이런 함수가 있어서 이 함수 다음에 얘를 넣은 거니까 얘도 합성함수처럼 똑같이 들어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다시 한번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얘를 봐봐. t 더하기 1분의 내가 이렇게 한번 바꿔보자. t 더하기 1 마이너스 2라고 한번 바꿔보자. 요거 이렇게 바꾸는 거 가능하죠? 그러면은 얘가 요렇게 두 개를 쪼개질 거야. 그럼 t 더하기 1 다시 1 뭐야? 1 더하기 1 빼기네. 1 빼기 t 더하기 1분의 2가 되죠. 됐어? 근데 봐봐. 우리가 알고 있기로 봐봐. 무한대분의 1은 뭐라고 했어? 0이라고 했어.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겠어? 0 플러스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쓰기로 했어? 플러스 0이라고 쓰기로 했잖아. 맞아요?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1은 뭐가 돼요? 그럼? 마이너스 0이면 이렇게 쓰기로 했었지. 맞아요? 아, 그런가요? 네. 이렇게 써. 근데 이건 지금 선생님이랑만의 약속이에요. 알죠? 서술에서 이렇게 쓰지 마.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얘를 잘 봐봐. 여기서 t가 무한대로 간다고 했어. 잘 봐봐. t가 무한대로 간다고 했어.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t분의 2라고 하는 건 얘는 0 플러스 0 되겠지. 0으로 다가가고 있긴 하지만 얘는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다가가고 있는 중이야. 그런 걸 뭐 해달랬어? 빼달랬어. 그럼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냐? 1 마이너스로 해석할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아니, 안 됐다. 됐어? 안 됐지? 안 들었지? 봐봐. 자, 봐봐.
여기서 얘가 지금 이게 뭐야? t가 지금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 무한대로 간다고 그랬잖아. 그럼 얘가 무한대분의 2거든. 맞아? 그럼 얘는 뭐가 돼? 플러스 0 됐단 말이야. 근데 1 마이너스 플러스 0이래. 그럼 얘는 1보다 크겠어? 작겠어? 1에서 2만큼을 뺐잖아. 네. 1보다? 작겠죠. 작겠지. 그러니까 얘는 1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뭐가 됐다고요? 1 마이너스 됐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f 1 마이너스를 구해주세요라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됩니다? 2가 됩니다. 그래서 거는 됐나요? 그 다음 두 번째 거 봅시다. 두 번째 거는 저 봐봐. 리미트 이번에는 t가 어디로 가냈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냈어. 맞아요? f에다가 뭘 했어요? t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니 그냥 사이 4t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었네요. 이렇게 되죠? 이 상태에서 우리 마이너스로 가는 거 바라보면 처음에 뭐 하는 거였어? 치환하라고 했죠? 얘는 마이너스 t를 뭐라고 해볼까? x라고 해요. x라고 한번 해보자. 이 식을 뭐로 바꿀 수 있겠어요? x가 리미트, 그렇지. x가 무한대로 갈 때 f에다가 얘는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얘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다 동시에 내가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곱해가지고 식을 좀 정리해보자. 얘 마이너스 플러스가 마이너스 되고 이렇게 바뀔 거 아니야. 됐어? 분모 문제 동시에 마이너스 붙여버렸어. 이런 식 이해가 궁금한 거예요. 현재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여기서 얘도 한번 잘 봐봐. 자, 리미트 지금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어. 얘를 내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볼게. x 마이너스 1분의 4배 x 마이너스 1 이렇게 던지면 x 4x 마이너스 4잖아. 그럼 여기 플러스 1이 되니까 플러스 5 이렇게 내가 바꿀 수 있겠지, 식을. 됐어? 그럼 이렇게 한 게 얼마야? 4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게 x 마이너스 1분의 5예요. 그럼 여기는 얘를 가지고 한번 분석해봐. x가 무한대로 간다고 했어. 얘가 여전히 뭐가 됐어? 플러스 0 됐어요. 그럼 얘는 4보다 크겠지. 맞아?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됩니다? 4 플러스가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은 뭐가 되는 거야? 얘는 3이 됩니다. 이렇게 풀어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다. 이걸 펼쳐놓고, 이거 정리. 절대값이라는 기호를 만나거나 가우스라는 기호를 만나면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뭐가 되느냐면 목표는 여기 있는 저 기호를 없앤 이게 첫 번째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없애는 방법으로 우리가 보통 뭐 했었냐면 범위 나눴었어요. 맞아? 여기 얘도 범위 나눴었어요. 됐죠? 범위 나눴었어. 근데 여기서는 극한에서는 굳이 내가 범위 나눌 필요 없어. 그냥 제 도를 바로 판단할 수 있어. 그리고 한번 가볼게. 잘 봐봐. 1번만 좀 해. 1번. 자, 리미트 x가 어디로 가고 있대요 지금 현재? 0 플러스로 가고 있대요. 0 플러스로 할 때 1 플러스 절대값 x 분의 절대값 x라고 이렇게 문제에서 줬어요. 그러면은 나는 일단 첫 번째 여기 있는 얘를 없애는 방법은 여기 있는 얘의 뭘 판단하는 거야? 부호를 판단하는 거잖아. 맞아요? 제가 양수면 그대로 나올 거고 음수면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올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얘의 부호를 먼저 판단해 보는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얘가 0 플러스로 간댔지. x에 0 플러스로 간다는 얘기는 여기는 양수라는 소리가 음수라는 소리지. 양수라는 소리잖아. 그럼 저기 있는 얘가 어떻게 바뀌겠어요? 절대값 기호를 그냥 없애도 상관없다는 소리가 돼버리겠네요. 이렇게. 이해 돼요? 어차피 얘는 다 무슨 수였으니까? 양수였으니까. 이해 되나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됩니다? 0으로 간대요. 1 더하기 0분의 1 더하기 0분의 0 이렇게 되면서 얘는 0의 수령입니다. 이게 1번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럼 두 번째로 가볼게요. 두 번째. 자, 리미트. 이번엔 x가 0 마이너스로 가겠어. 1 더하기 절대값 x인데 절대값 x 똑같이 주어져 있어요. 그럼 얘도 한번 해보자. 가만히 보는 거야. x가 있잖아. x가. x가 지금 어디로 간댔어? 0 마이너스로 간댔어. 0 마이너스는 양수니 음수니? 음수지. 0으로 다가가는 중이긴 한데 0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가는 중이잖아. 음수거든. 맞아?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수가 뭐가 됐어요? 음수가 됐어요.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절대값 비율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옵니다. 됐어요? 절대값 비율을 없애놓고 생각하는 거야, 항상. 알았지? 그 안에 있는 부호를 가지고 여기 있는 얘 절대값 비율을 없애놓고 생각해. 그 다음 또 0 집어넣으면 얘도 여전히 1-0분의 뭐 0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얘는 0이 됩니다. 똑같이 생각할 수 있게. 됐죠? 어렵지 않죠? 3번 가보자, 3번. 3번은 뭐래요? 보니까. 자, 이번에는 이렇게 줬네요.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절대값 x분의 x라고 줬어요. 여전히 난 절대값이 있는 여기 있는 얘의 뭘 먼저 판단합니다? 부호를 먼저 판단합니다. 부호를 봤더니 얘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네요. 그러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0 플러스로 갈 때 x분의 x죠? 맞죠? 그럼 약분하면 약분 해버리니까 얘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1이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볼까요? 4번은 뭐래요?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절대값 x분의 x가 궁금하랬어. 그럼 여전히 난 누구한테 관심 있어? 절대값 안에 있는 얘에 관심 있어. 그치? 얘는 무슨 수였어? 음수였어.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달고 나오는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마이너스 x분의 x가 됩니다. 얘는 뭐가 돼요? 약분했더니 마이너스입니다. 됐죠? 맞아. 5번 가보자. 5번에서 뭐라고 했어요? 가우스 존네. 가우스. 그죠? 자,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그때 가우스 x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돼 있었어. 근데 우리 가우스를 없애는 방법은 뭐였어요? 자, 가우스 x가 있었어. 얘가 n으로 나온다면, 얘가 n으로 나온다면 그때 x값은 뭐예요? x값은 n에서 n 더하기 사이였겠지. 요 사이에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요 사이에 x값이 있으면 가우스 x는 내가 뭐라고 n이라고 그냥 봐도 무방합니다잖아. 무슨 말이야, 알겠어? 근데 봐봐. 여기 있는 얘가 지금 현재 수직선에서 나타내보면 얘가 0이거든. 여기 있는 얘가 1이거든. 0 플러스로 가는 상황이면 여기 어딘가에 지금 x값이 있었다는 뜻이잖아. 맞아? 그러면 0부터 1 사이에 지금 있는 상황이니까 0부터 1 사이에 있는 상황이니까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그냥 그대로 뭐가 되어버리는 거야? 0이 되어버리는 거야. 네, 맞아요. 그렇죠. 리미트 x는 0 플러스로 갈 때 0은 뭔가요? 이거잖아. 0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해석 되니? 됐어? 다시. 가우스를 없애, 절대값을 없애는 건 얘 뭘 보는 거였어? 부호를 보는 거였어. 절대값, 가우스를 없애는 건 뭘 보는 거야? 얘가 어떤 정수에서 어떤 정수 사이에 있나요? 그거 보는 거야. 알죠? 3에서 4 사이에 있었으면 가우스 x 뭐가 돼요? 3에서 4 사이에 있었으면 가우스 x 3 됩니다. 5에서 6 사이에 있었으면 가우스 x 5가 됩니다.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었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시 이렇게 될까? x가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었어요. 이렇게 했을 때 가우스 x 아니에요? 얘는 마이너스 2가 돼. 왜요? 왜냐면 n이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n이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2. 과연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잘 봐봐.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2였어, 여기 마이너스 1이었어, 여기가 0이었어, 이렇게 여기 1이었어, 여기 2였어. 그러면 만약에 x값이 여기 있었다면 가우스 x는 여기다가 붙어요. 맞아요? 맞아? 얘를 넘지 않는 최대값이니까 여기다가 붙어, 가우스 x는. 얘가 여기 있었다면 여기다가 붙는 거야. 얘가 여기 있었다면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붙는 거야. 오케이? 요즘 헷갈리면 안 됩니다. 얘가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 사이였으면 가우스 x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가우스 x를 없애는 방법은 뭐야? 범위를 어떤 정수, 두 개의 연속한 정수 사이의 값으로 보면은 오케이? 그러면 그거보다 작은 정수, 둘 중에 작은 정수 값에 우리는 가우스 x를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라는 개념 정확하게 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오케이, 좋아요. 다음
7번. 그리고 이게 질문이 아니라 좀 이상하죠? 이제부터 선생님이 이거를 정석 풀이로, 교과서적인 풀이로 한번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쉽게 풀 수 있는 방법도 하나 알려줄 거예요. 준비하시나요? 여전히 우리가 뭘 봤어요, 지금 현재? 가우스. 그렇지, 가우스를 봤어요. 가우스를 봤으니 나는 범위를 좀 나눠주고 싶은데, 잘 봐봐. 일단은 목표는 뭐야? 목표는 가우스를 없애는 게 목표거든? 맞아요? 가우스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잘 생각해봐. 자, 이건 따로 정리를 좀 해놨으면 좋겠어. 잘 봐봐. 자, 가우스 X가 있었어. 요인이 얘가 N이었다면, 다시 말하지만 X는 어디에서 어디 사이? N에서 N 더하기 1 사이를 해줘. 그치? 이렇게 됐어? 그러면 얘를 내가 뭐라고 써도 돼? L을 뭐라고 써도 되는 거야? 가우스 X라고 써도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X는 가우스 X랑 가우스 X 더하기 1 사이가 되는 거야. 요 표현이 정말 중요합니다. 요 표현이 진짜 중요해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러면은 여기는 얘를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보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얘를 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그럼 봐봐. 가우스 X는 X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돼. 그 다음 두 번째로 뭘 볼 거냐면 이렇게 돼. 요 표현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 가우스 X를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얘는 X 빼기 1보다 커요. 이렇게 생각하자. 맞아?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돼서 X 빼기 1보다 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그래서 여기는 요 표현까지, 그러니까 얘에서 얘로 가는 것까지 여기가 진짜 많이 중요합니다. 오케이? 저 세 개 정확하게 기억해 보세요. 알았죠? 다시 가우스 X, 다시 X는 가우스 X에서 가우스 X 더하기 1 사이가 돼요. 반대로 가우스 X는 X-1에서 X 사이가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봐봐. 여기 있는 얘를 다시 한번 좀 쳐다봐봐. 여기 있는 얘를 한번 쳐다봐봐. 가우스가 중심이야, 그지? 가우스가 중심이야. 양쪽에 부등호로 막혀있는데 그 막혀있는 얘네들이 가우스가 다 사라졌지. 맞아? 가우스가 있었어. 근데 얘 가우스가 다 사라졌지. 맞아? 이런 거 우리 극한에서 한 적 있잖아. 맞아? 양쪽으로 막혀있으면 샌드위치 정리 사용합니다. 기억나요? 기억나니? 그러니까 잘 봐봐. 지금부터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가우스에 4분의 X를 넣었댔어. 그럼 여기는 얘는 반드시 어떻게 될 거냐면 X, 다시 4분의 X-1보다는 크고요. 4분의 X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예요. 요거 얘네요? 아. 요거 한 거예요, 요거. 가우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에서 1뺀 거보다 가우스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요 사이가 됩니다. 오케이? 요 정확하게 기억해. 요 표현 되게 중요합니다, 진짜. 마이너스 1은 4분의 다시, 뭐라고? 마이너스 1은 4분의 요기, 얘? 오, 얘는 안 따라줘. 왜냐면, 나는 얘를 가지고 싶은 거거든. 여기가 A였다면 뭐였어? A 빼기 1에서 A 사이가 됐거든. 이해 됐어요? 오케이. 그럼 요 상태에서 내가 지금 만들어주고 싶은 거, 내가 궁금한 건 뭐였어? 얘의 극한이었단 말이야. 맞아요? 얘 극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에다가 뭘 곱해줘 봅니다. X분의 12를 곱해줘 봅니다. 이렇게 됐나요? 그러고 나서 거기다 뭘 해줬어? 마지막으로 리미트를 붙여줬어요. 리미트를 붙여줬으니 등호가 없는 것도 등호가 생기겠죠. 됐어요? 그럼 봐봐. 이제 여기는 얘를 해결하고 싶어. 이거 먼저 한번 봐보자. 여기는 얘는 뭐가 되냐면 4분의 뭐가 돼요? X-4 이렇게 돼. 이거 통분하면 그죠? 거기에 지금 곱하기 뭐가 됐어? X분의 12가 됐던 거. 정리하면 4X분의 뭐가 돼요? 12X-48 이렇게 됩니다. 됐죠? 리미트 X는 어디로 가고 싶겠어? 무한대로 가고 싶겠어. 얘는 어디 수렴합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걸 최고차의 개수 B 어디? 3을 수렴합니다. 됐죠? 자, 요리로 가보자. 여기는 얘는 그냥 바로 약분해서 없어지네? 맞아? 그럼 얘도 약분해서 없어지네, 그지? 얘는 뭐가 돼버렸어? 그냥 3이 돼버렸지. 맞아? 그러니까 얘는, 얘 극한도 어디 수렴합니다, 여전히?
3에 수렴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됐어? 그럼 여기는 얘도 3에 수렴하고 여기는 얘도 3에 수렴하니까 당연히 내가 궁금했던 얘는 어디 수렴하겠어요? 3에 수렴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결론 일단 중요한 거 요 표현을 정확하게 익혀 놓으세요. 그렇지? 요 표현을 가지고 내가 식 만들어서 푸는 너희들 서술형 대비할 때 요거 요렇게 써야 돼. 그렇지? 근데 이게 만약 객관식이었으면 잘 봐봐. 객관식이었으면 봐봐. 어차피 여기는 얘 극한이랑 여기는 얘 극한 같을 수밖에 없겠지.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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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가 다 같은 거 아니야. 그렇죠? 결론만 얘기하면 얘랑 얘랑 같을 수밖에 없는데 얘랑 얘 차이를 보면은 여기 있는 얘가 그냥 가우스 대신에 가로라고 생각해도 무방하지 않니? 맞아? 똑같잖아. 여기 가우스 대신에 가로라고 생각해봐. 여기 있는 가우스 대신에 가로라고 생각해놓고 그냥 문제 풀어도 답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단! 언제만? 단! 가우스 안에 값이 발생할 때만. 아, 그렇네요. 가우스 안의 값이, 가우스 안의 값이, 여기 가우스 안의 값이 뭐할 때만? 발산할 때. 다시 앞에 봐봐. 앞에 봐봐. 여기 얘 봐봐. 이거 그냥 괄호라고 생각하면 돼, 안 돼? 안 돼. 괄호라고 생각하면 안 돼. 얘는 지금 가우스 안의 값이 0으로 수렴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야. 맞아요? 가우스 안의 값이 0으로 수렴하고 있는 중이야. 얘가 언제일 때만? 이렇게 무한대로 발산할 때만 가우스를 괄호로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확하게 정리해 주세요. 이런 문제는 그냥 눈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 답은 그냥 3이군요. 이렇게. 됐죠? 네. 됐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문제 봅시다. 19번. 자, 이거 봐. 지금은 현재 가우스 안에 있는 값이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에 대해서만 정리를 해봤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이?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지 않지? 그지? 그 얘는 정석대로 가야 돼. 잘 봐봐. 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가우스 x 값을 구하고 싶었어. 그럼 난 기본적으로 어떻게 몇 가지를 생각하는 거야?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야. 맞아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 뭐랑 뭘 생각해요? 얘 좌극한과 우극한과 좌극한을 생각하면 되거든.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그럼 봐봐 가우스를 너희가 발견했을 때 있잖아 가우스를 발견했을 때 가우스를 뭐 해주고 싶어요? 없애주고 싶어요 오케이? 없애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X가 어디 있는지를 보겠다는 거야 X가 어디 있는지 잘 봐봐 X가 여기 2야 여기 2야 여기가 지금 1이야 여기 얘가 지금 얼마야? 3이야 이렇게 있다고 치면 돼 봐봐 X가 여기 있었으면 X가 여기 있었으면 가우스 값은 얼마가 돼요? 1이 됩니다 X가 여기 있었으면 가우스 값은 얼마가 돼요? 2가 됩니다 이해 돼요? 잘 봐봐 근데 얘는 어때? 2 플러스라고 해서 X가 2 플러스라고 해서 어디 있는 거야 현재? 여기 어디 있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되겠어? 2가 되겠죠? 이해 돼요? 얘는 X가 2-S 여기 어디 있는 거잖아 지금 현재 맞아? 2보다 작은 이쪽에 있는 거잖아 맞아? 얘는 뭐가 되겠어요? 1. 1이 됩니다 두 개 서로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얘는 지금 극한값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 마인드를 가지고 풀면 돼요 한번 가볼게 지금 요 문제 그대로 한번 적용해볼게요 자, 리미트 뭐라고 했어요? X가 여전히 얘도 두 개로 보는 거야 리미트 X가 2 플러스로 갈 때랑 2-로 갈 때 얘는 현재 가우스 X의 제곱 플러스 A의 가우스 X였어요 여기 얘는 가우스 X의 제곱 플러스 여전히 A 가우스 X라고 주어져 있었어요 그럼 봐봐 여기 얘를 바라봐 얘를 바라봐 X가 어디 있어요? 2보다 큰 쪽에 있죠? 그럼 가우스 X는 뭐가 되겠어요? 2가 될 겁니다 걔를 제곱했어요 뭐가 됩니다? 4가 됩니다 얘는 뭐가 됩니다? 2A가 됩니다 이렇게 가요 됐어요? 다음 여기 얘는 어때요? 그치 2-라고 했으니까 가우스 X는 어디로 가겠어? 1로 가겠지 1의 제곱 더하기 뭐가 돼요? A 곱하기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봐요 그럼 여기 얘가 서로 어떻게 보고 싶어요? 갖고 싶어요 극한값이 뭐하고 싶었으니? 존재하고 싶었으니 됐나요? 그럼 이제 지금 2A 더하기 4는 A 더하기 1입니다 라고 해서 요거 넘겨주면 A고요 요거 넘겨주면 3입니다 A는 얼마였군요? 3이었군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문제 맞아요 마이너스 3입니다 됐어요?
주제를 계속 돌다가 하나 발견했어요. 자, 그럼 봐봐. 중요한 단어. 리미트. X가 2 플러스로 갈 때 가우스 X의 제곱은 뭐가 돼요? 4. 4 되는 거 알겠어? 네. 오케이? 네, 다시 봐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로 갈 때 얘는 뭐가 될까요? 9. 오. 대박. 제가 아까 잘해. 잘 이해했어. 9 맞죠? 맞아? 왜? 이렇게 돼 있으면 어디에 있는 거야, 현재? 여기 있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 얘랑 얘 사이에 있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3 될 거야, 그지? 마이너스 3을 제곱이 되는 거가 됩니다? 9가 됩니다. 그럼 잘 봐봐. 잘 봐봐. 조금 난이도 높여볼게. 리미트, x가 그러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로 가는데요. 가우스, x의 제곱이 아니라 가우스, 다시 x의 제곱에 가우스를 씌웠어. 얘는 뭐가 될까요? 그거요? 4. 4? 아, 잠깐만, 아, 저 시간 1회. 9? 9? 잠깐만요. 3? 3? 답 나왔어요, 이미. 아, 나 아직 답 얘기 못했어, 잠깐만요. 잠깐만. 답 4야? 확실해? 여기 안에를 보는 거야. 여기 안에를. 맞죠? 여기 안에를 보는 거야. 잘 봐봐. 이렇게 보면 돼. 너 이거 그래프를 너무 싫어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싶지 않지만 이거 편해요. 잘 봐봐.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에서 마이너스 2로 가는 중입니다. 맞죠? 그때 x의 제곱은 얘가 지금 4일 거 아니야. 그치? 얘 그래프 따라 이렇게 내려오는 중이었을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된다는 소리야? 4 플러스가 된다는 소리야. 얘는 뭐가 되고? 4 플러스가 된다. 오케이? 4 플러스에 가우스를 씌웠어. 당연히 뭐겠어? 4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그럼 리미트 x가 이번에는 뭐라고 할까? 이번에는 2 마이너스라고 할까? 그럼 얘는 뭐가 될까? 계속 4 얘를 바라보는 거야, 얘를. 그지? x제곱을 바라보는 거야. 2 마이너스로 할 때 x제곱은 뭐가 될 것 같아? 4. 2보다 작은 쪽에서 2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죠? 네. 정확하게 말하면 얘를 뭐겠어? 4 마이너스일 거야. 맞아요? 네. 가우스 4 마이너스는 얼마야? 3이네. 3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가우스가 들어가 있으면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 있는 얘를 그냥 뭐로 봐? 그냥 함수로 봐. 오케이? 여기 들어가 있는 얘를 함수로 봐. 그러면서 여기 있는 얘가 어디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만 더 해볼게. 자, 리미트 x가 뭐라고 할까? 마이너스 3 플러스였어요. 가우스 2x 제곱 뭐가 될까요? 아, 정말 18 플러스 아니에요? 아니에요? 18 아닙니다. 네. 생각해보세요. 그래프 그려봐. 이거 그래프 안 그리고 생각 못해요. 8. 응? 8? 17, 17. 17, 정답. 나이스. 왜요? 잘 봐봐. 아싸, 나이스 맞췄어. 이거잖아, 이거. 이거잖아. 맞아? 얘가 마이너스 3이었을 때, 마이너스 3는 뭐 나와, 이게? 그게 18. 그래, 이게 18 나오지? 18 마이너스. 맞아? 근데 봐봐, x가 마이너스 3보다 어디에서? 큰 쪽에서 마이너스 3으로 간댔지. 맞아? 그래프 따라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18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 맞아? 18보다 작았죠? 얘는 뭐가 됩니다? 17이 됩니다. 이해됐어요? 다시.
가우스 안에 값을 보는 거야? 얘를 보는 거야? 여기는 얘를 바라봐. 여기는 얘를 바라봐. 오케이? 얘를 바라봐. 얘를 바라보고 있다는 소리는 뭐야? 얘는 y는 2x 제곱이라고 생각하고 y값 바라보고 있다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그래프에서 x가 마이너스 3 플러스로 갈 때 얘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18보다 작은 쪽은 18로 가고 있었어요. 18보다 작은 쪽은 18로 가고 있었어요. 오케이? 그러니 18보다 작은 쪽은 18로 가고 있었다는 얘기는 어디 있었다는 얘기야? 18보다 작은 쪽 요쯤 어디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걔네가 가우스 씌워버리면 뭐가 됩니다? 17쪽으로 달라붙겠네요. 이해됐어요? 그럼 가우스 얘기는 다 끝났어요. 가우스는 다 할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한 문제만 더 하고 잠깐 쉴게요. 또 나왔네, 가우스. 그건 봐봐야지.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세요. 자, 여기는 얘, 극한값 존재한다. 일단 뭘 생각해? 리미트 x가 k 플러스로 해야 돼. 그렇지. 리미트 x가 k 마이너스로 해야 돼. 두 개를 생각합니다. 가우스 x의 제곱에 더하기 2x 분의 가우스 3x. 이렇게 됐어요. 여기에도 가우스 x의 제곱 더하기 2x 분의 가우스 3x.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제곱 빨리. 아, 여기를. 됐죠? 갑니다. 여기부터 갈게요. 잘 보세요. 진짜 잘 봐야 된다. 진짜 잘 봐야 돼. 잘 봐. 얘는 어디로 가? 얘 어디로 가? 가우스 X가 어디로 가? 그거 K로. K로 가겠지. 맞아? 그럼 분모 뭐가 되겠어요? K제곱에. 플러스. 2K. 2K겠지. 분의 A. 이렇게 됐어요? 여기는 얘는 뭐가 되겠어? 3K. 3K 됐어? 이렇게 됐어? 네. 자, 가봅니다. 여기서 실수 되거 나와요. 진짜 많이 나온다. 실수로 잘 봐봐. 여기는 얘 뭐가 될 것 같아? K 마이너스 1. 그렇지. K 마이너스 1 되겠지. K 마이너스 1을 뭐가 됩니다? 제곱. 제곱이 됩니다. 얘는 뭐가 될까요? 얘는 K 마이너스 1. 아, 아니, 이런. 2K가 돼요. 네, 맞아요. 가우스가 있어. 아. 없잖아. 아, 이거 약간 후유증. 그치, 그치. 여기에 네. 꽂혀가지고 갑자기 얘도 K 마이너스 1 될 것 같아. 맞아? 네. 실수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거야. 네. 그냥 K는 뭐야? X는 K로 안 됐으니까. 그치? 그냥 2K 있는 거 맞아. 그럼 분모는 뭐가 될 거야? 3. K 마이너스 1. 3K 마이너스 3이야? 3K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저거 풀면 3K 마이너스 3이겠죠. 아, 맞지 않아요? 3K 마이너스 3이니? 아니면 3K 마이너스 1이니? 3. 아, 어? 3, 1. 3. 아니지. 아, 정답아! 이게 K 3 3 3 3 3? 에? 에? 안에 있잖아요. 안에 있지? 아니 마이너스 4. 아, 왜요? 두 번째 실수 요인 잘 봐봐. 뭘 보라고요? 그래프 보라고요. 그래프 오케이? 얘가 뭐야 지금까지? K였지? 맞아요? 얘 K였어. 얘는 뭐가 되겠어? 3K 되겠지? 이런 그래프 못 그린 사람 없잖아, 우리 지금. 이거 뭔 소리야? K가 어디로 가고 있었어? 이렇게 가고 있었어, 지금. 맞아? 그럼 얘는 그래프 따라 이렇게 가는 거야? 얘는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여기 있는 얘 안에 있는 이 값이 뭐가 되는 거야? 3K 마이너스 되는 거잖아. 그럼 3K보다 하나 작은 값이 나와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우와. 3K보다 하나 작은 값이 나와요. 3K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요 3 나갈 수 있어? 없어? 그런 거구나. 못 나가. 아. 알았지? 요 3은 밖으로 못 나갑니다. 알았지? 저거보다 하나 작은. 그렇지. 이거보다 하나 작은 거니까 얘는 요렇게 돼야 돼. 요새 실수 포인트가 요거랑 요거야. 되게 많이 실수합니다, 이거 진짜. 저거 자체보다 하나 작은 거야. 그렇지, 그렇지. 전부 다 하나 작은 거야. 왜냐면 3K 마이너스 1 테니까. 됐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어떻게 풀면 되겠어요? 이제 뭐 그냥 등식 써가지고 뭐 하면 돼? 그냥 연립하면 되겠지? 요거 여기 갖다 해주면 3K 얘는 뭐 K제곱 더하기 뭐야? 2K 얘는 뭐 K-1의 제곱 더하기 2K분의 얘는 뭐 3K-1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통째로 이쪽으로 곱해주고 요거 통째로 이쪽으로 곱해줘가지고 풀어주면 다 됩니다. 오케이? 요건 굳이 내가 할 필요 없겠지? 됐어요? 계산은 생략할게요. 이제 여기까지 숙제였습니다. 됐어요? 잠깐 쉬었다 가시죠. 108페이지.
함수에서의 성질 보세요. 그 박스 쳐놓은 거 쌤 정리해가지고 밑에 노란색 박스 있죠? 여기 봐봐. 이게 어디서 봤던 거냐면 시어메틱 칸의 기본 성질에서 봤던 거야. 맞아요? 네. 똑같아. 맞아, 똑같아요. 그래서 걔에 대한 설명은 따로 하지 않습니다. 알았죠? 그리고 그 옆에 봐봐. 쌤 특강 봐봐. 109페이지 쌤 특강. 0분의 0분 극한 이렇게 돼있지? 분수식일 때 보여줍니다. 인수분해한다면 약분합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거예요.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무리식일 때 뭐합니다? 근원 인쪽 유리화합니다. 됐어요? 살짝 넘어가봐.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 있어요. 이거는 수열에서 했던 거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가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수열에서 했던 거 똑같습니다. 오케이? 살짝 넘어가. 111페이지 세트강 보세요. 자, 무한대 곱하기 0꼴의 극한이래요. 무한대 곱하기 0꼴의 극한입니다. 얘는 뭐야? 얘는 통분하거나 유리화해서 식을 정리해버리면 완전히 똑같아져요. 이런 얘기야. 거기 밑에 뭐라고 돼 있어? 얘 해서 뭐가 나와 있어? x분의 1에다가 뭐 나왔니? x 더하기 1분의 1 빼기 1 이렇게 나왔니? 이렇게 나왔죠? x가 어디로 간댔어? 0으로 x가 0으로 간댔어. 이 상황을 잘 보세요. 이 상황을 잘 보세요. 자, 여기는 얘는 무한대로 발산할 겁니다. 맞아요?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발산하겠죠? 플러스로 될지 마이너스 될지 모르겠지만 오케이? 됐어요? 그리고 x가 0으로 가면 1 빼기 1 되면서 얘는 뭐가 됩니다? 0이 됩니다. 맞아요? 근데 여기는 이 0은 무슨 0이야? 숫자 0이 무한소니? 무한소. 무한소예요. 그 무한소일 때만 부정형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건데 여기는 얘는 이런 꼴일 때는 그냥 식을 뭐 해줍니다? 정리해줍니다. 식을 정리해주면 우리가 알고 있는 0분의 0꼴이 되거나 아니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거나 등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변형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다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그 밑에 111페이지에 쌤 정리 보세요. 극한의 대소관계 있어요. 샌드위치 정리. 거의 2번이 샌드위치 정리지? 똑같아. 수혈에서 배웠던 거 그대로 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특별하게 다시 설명하지 않습니다. 알았죠? 됐나요? 네. 자, 112번 보세요. 112페이지. 거기 쌤 정리 보세요. 자, 수렴하는 분수수렴입니다. 이건 좀 중요한 얘기니까 이거 다시 한번 잘 봐. 거기는 걔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뭐라고 돼 있어요? 자, 리미트 해가지고 x가 a로 가까이 갈 때 뭐라고 돼 있니? gx분의 fx라고 돼 있어요. gx분의 fx가 지금 현재 뭐가 되고 있어요? 알파라는 값의 수렴수입니다. 그리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0으로 가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결론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0으로 갑니다. 이런 뜻이거든? 됐죠? 저희 지금 왜 저런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볼게. 봐봐. 여기 얘가 일단 뭐하고 있었대? 수렴하고 있었대. 근데 봐봐. gx는 어디 수렴하고 있었대? 0에 수렴하고 있었대. 그러니까 여기는 분모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얘기야?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었다는 얘기지. 맞아?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었어. 근데 만약에 여기 얘가 상수였다고 생각해봐. 그럼 0분의 1이잖아. 그럼 무한대지. 은서, 집중. 너무 밝아요? 너무 밝아졌니? 붙으셨어요? 너무 칙칙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치? 너무 칙칙하긴 했어요. 너무 칙칙했어. 그래가지고 하나 달았어요. 3개인데? 3개 달았어요. 됐죠? 다시 봐봐.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어. 집중. 분모가 0으로. 많이 눕으셔? 네. 살짝 좀 많이. 머리는 보면 더 그래요. 여길 보는 게 아니라 여길 보는 건데도 그래? 네. 그래? 그럼 여기다 쓸까? 자, 봐봐. 분모가 0으로 갔어. 분자가 만약에 1에 수렴한다고 생각해봐. 오케이? 그럼 0분의 1이잖아. 0분의 1은 발산이지. 맞아? 그 다음에 얘가 0으로 갈 때 여기 얘가 발산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 당연히 발산하겠지. 맞아? 근데 0으로 갈 때 얘가 수렴한데 그러면 여기 얘 fx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따라서 0으로 갈 수밖에 없겠지. 이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이렇게 얘가 수렴하는데 분모가 0으로 간대요. 분자를 따라서 어디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0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똑같은 상황이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가 있었어요. 반대로 생각하자.
얘가 알파에 수렴한대. 근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0에 수렴한대요. 이렇게 되면 결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0으로 수렴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안 돼요? 응? 봐봐, 얘가 0으로 수렴하잖아, 그지? 맞아? 얘가 0으로 수렴하잖아? 여기 얘를 0으로 따라간대. 그럼 얘 0분의 0 보니까 수렴한다고 말할 수 있겠지? 네. 근데 얘가 0으로 수렴한다고 했을 때 얘가 1에 수렴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1분의 0이잖아. 1분의 0은 얼마예요? 0이요. 0이죠. 맞아? 그러니까 얘가 1에 수렴해야 되는 거 아니야? 2에 수렴해야 되는 거지. 맞아? 꼭 0이 아니야. 그렇지.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알파가 0이 아니었어라는 전제 조건을 줬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렇지. 얘가 지금 0으로 수렴하지 않아요. 얘는 0으로 가는데 얘가 0에 수렴하지 않아요. 그럼 당연히 분모도 어디로 가야겠어요? 0으로 가야 될 것 같네요. 이해돼요? 네. 요거 가지고 이제 나중에 뭐 할 거냐면 미정계에서 결정할 겁니다.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다시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 0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오케이? 분자가 0으로 가는데 얘가 0에 수렴하지 않아 분모도 0에 따라가야 됩니다. 됐어요? 요 기본적인 개념 정확하게 잡아줍니다. 자, 114페이지의 개념 확인 코너 보세요. 거기 있는 문제, 7문제가 아니라 4문제가 있습니다. 4문제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봅니다. 풀어봅니다. 되게 쉽죠? 선생님 컴퓨터가 맛이 가가지고 컴퓨터를 새로 샀어요. 130만 원 들었어. 저거 바꾼 거예요 지금? 문제와 문제. 어? 뭐 그렇게 130만 원 들었어요? i7 8700. 8700이요? 왜 고장났어요? 컴퓨터 안 켜져. 분필가루 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안 고장난 또 8700이요? 어. 너무 뭐 아니에요? 왜? 뭐가 다른 건데? 8700이 지금 나온 거 중에서 거의 두 번째로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거.
자, 풀어보세요 일단. 쌤이 다 풀었어요. 쌤은 좀 들발가요. 어? 그러니까 쌤 얼굴을 보면요 되게 밝아요. 어, 그래서 쌤 광채가 하네. 근데 여기서는 잘 보인다. 여기서는 잘 보이네. 어? 뒤돌아서 수업 바꿔요? 뒤돌아서? 저거 보고? 원래 이게 더 하얗게 나왔는데 지금은 이게 좀 더 까매요. 아 그래? 그지 않냐? 왜 그지? 이렇게 있어요? 하얘졌다 이거. 조금 더 아픈데? 근데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적응 될 거야? 근데 너무 어두웠어 그동안. 맞아요. 그립시가 안 그래요. 막 딱 들어오면 뭐 우중충 해가지고 막 하나만 다시 지금 여기 딱 처음 강의하러 왔을 때 뭔가 좀 우중충하다. 엘리베이터로 그냥 형광등을 달고 그랬나? 화질 좋아. 카메라 카메라 화질 좋아. 이게 화질도 좋아져요 빛이 밝아지면. 신기해. 갑니다. 자 1, 2, 3, 4, 네, 4, 5, 6, 7번 중에 질문 있어요? 5-4번 뭔가 보자. 그래. 근데 얘는 봐봐. 뭐 해달라고 했을 때 식 정리만 잘 해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식 정리에 좀 약해요. 아세요? 식 정리에 좀 약해요. 실제로 좀 약합니다. 그럼 얘 한번 가볼게요. 얘는 x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여기는 얘를 있잖아. 여기는 얘를 통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유리화를 할래? 아니면 유리화를 하고 통분을 할래? 상태는 자유예요. 오케이? 지금 상태는 그냥 통분을 먼저 하자. 오케이? 통분을 하자. 그럼 뭐가 됩니다? 루트 4x 더하기 2. 네, 뭐가 됩니다? 루트 4x 더하기 2 마이너스 루트 뭐야? 루트 마이너스 2루트 x 이렇게 됐죠? 됐어? 그럼 리미트 x는 어디로 가기로 했어 지금? 무한대로 가기로 했잖아 지금 현재. 그렇지?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난 뭘 보는 거야 항상. 식 한번 변형시켜주고 꼴보, 식도 변형시켜주고 꼴보, 식 변형시켜주고 꼴보. 오케이? 그게 기본이야, 알았지? 얘 지금 상황을 봐봐. 얘는 무한대예요, 그죠? 얘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분의 무한대 이렇게 있었어. 여기 얘를 가만히 보니까 얘는 뭐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잖아, 이제. 됐어? 무한대 빼기 무한대 발견했으니까 뭐 하고 싶어 이제? 유리화. 유리화로 가는 거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갑니다. x의 루트 x 4x 더하기 2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얘는 뭐가 될까요? 얘 빼기 얘 했어요. 제곱한 거 뺐어. 뭐가 됩니다? 2가 되네요. 됐어요? 얘는 뭐가 될까요? 루트 4x 더하기 2 더하기 2루트 x 이렇게 됐네요. 됐나요? 네. 정리해 봅시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걸 이렇게 전개하면 뭐가 돼요? 4x 플러스 2죠? 더하기 얘랑 이렇게 곱했어요. 뭐가 됩니다? 2 루트 4x 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되죠. 네. 와. 됐나요? 네. 이 부분에 뭐가 됩니다? 2x. 다시 이제 뭐 해줘? 다시 꼴 보는 거. 오케이 다시 꼴. 이제 무슨 꼴 됐어? 무한대. 최고 차이에서 1차네, 그지? 4. 여기는 4. 이렇게 봐야지, 그지? 아, 이렇게 4. 분의 뭐가 됩니다? 2. 2.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답은 4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어렵지 않지? 좋아요. 또 질문 있어요? 없습니다. 바로 갈게요, 그럼. 필수에는 6번에 우리 유리화 잘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인수분해 잘 해줘도 되는 거고, 그냥 그대로 풀면 돼. 어렵지 않습니다. 자, 봐봐. 얘들아. 다시 한번 말하지만, 루트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화 하는 거야? 아니야? 그러면 안 돼요. 아니야. 언제만 유리화해? 루트 있을 때. 그거 무한대 빼기.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아니면 0분의 0꼴만. 알지? 무한대 빼기, 무한대. 아니면 0분의 0꼴만 뭐 하는 거야? 유리화 하는 거야. 알지?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인데 막 유리화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알지?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얘는 0분의 0꼴인 거 먼저 확인해. 0분의, 얘 0 되죠? 아니 0대죠. 이게 0대 0분의 0꼴인 거 확인했어? 그놈 있으니까 뭐 해줍니다? 유리화 해줍니다. 그럼 분모 뭐가 될까요? x-1 되겠네요. 됐나요? 분자는 뭐가 될까요?
x 더하기 1이나 x 더하기 2로 인수분해 해놓고 가자. 그 위에는 루트 x 더하기 3 더하기 2가 됩니다. 여기서 해보시죠. 리미트 x는 어디로 갔어요? 1로 갔어요. 그러면 x-1이라는 0이 되는 인수들이 제거되면서 얘는 이제 더 이상 부정형이 아닌 정형이 됩니다. 여기 얘는 2가 되고요. 여기 얘는 4가 되네요. 답은 뭐가 되나요? 8. 되게 쉽지? 네.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냥 계산만 해줄 수 있습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분은 뭐라고 했어? 수열에선 똑같아요. 풀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 잘 봐봐. 얘들아 다시 한번 잘 봐봐. 여태까지 우리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수열의 극한만 생각했어. 맞아요? 네. 근데 이제 함수의 극한에서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 리미트 x가 a로 갈 수도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여기에 여태까지 관심이 없었다면 여기에 관심이 없었다면 이제부터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알았죠?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여기 이제 4번을 봐봐. 4번 마이너스 무한대 있죠? 얘 보면 첫 번째 액션이 뭐야? 마이너스 x. 그렇지. t로 치환합니다. 그럼 얘는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요 얘는 1 더하기 2t 분의 루트 t제곱 더하기 빼기 1 더하기 t 이렇게 되겠지? 맞죠? 얘가 막 봐봐 무한대 빼기 무한대처럼 보이잖아. 그치? 근데 실제로 치환해보면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지? 맞아? 그럼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었단 말이야. 이런 건 유리화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냥 바로 가는 거지. 2분의 뭐냐? 그렇지. 얘는 1이 됩니다. 됐어요? 기본적인 풀이 이런 거 해줄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네.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봐봐. 3번 다시 봐봐. 3번. 이해 봐봐. 얘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처럼 생겼지? 맞아? 근데 x가 어디로 가고 있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어. 치환해버리면 치환해서 정리하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 게 확연히 보여요. 알죠? 그럼 유리화해서 무조건 됩니다. 어렵나요? 안 어렵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아까 했던 거다, 그지? 요거 아까 했던 거 똑같나? 비슷하네, 그지? 이런 거 어떻게? 요거 식 정리, 오케이? 식 정리하고 꼴 확인. 그 다음에 또 식 정리, 또 꼴 확인. 그죠? 됐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서 필수 예제 10번으로 가기 전에 너희가 지금부터 문제를 다 풀어볼게요. 응? 다 풀어. 머리요? 다 풀어. 어디부터 풀어? 숙제. 숙제로? 어디를? 예제 유제까지. 지금 숙제 되게 많은데? 괜찮아요. 주말이 있잖아요. 다음 주 할까요? 저는 일요일 나와요? 일요일 시험 본다. 그러니까 숙제부터 딱 안 해요. 일요일 시험 본다. 저 화요일에 안 온다. 너 안 와? 시험이라서. 맞아. 아 진짜? 오늘 시험 봐? 일요일마다 시험 보잖아. 우리 뭐 봐? 이번에는 이제 기출 볼 거야. 네? 기출이요? 학교. 그러면 일요일에 얘네랑 그냥 안 들고 와도 돼요? 일요일은 그냥 와도 돼. 범위는요? 범위는 연속까지. 아 처음부터? 응 처음부터. 연속까지. 우리 지금 연습해서 다 배웠어요. 맞아요? 근데 어려운 학교 걸로 보나요? 아니 쉬운 학교 걸로 봐요. 쉬운 학교. 금고? 아니. 한국? 한국? 한국이요? 나고요? 한국이나 아니면 평대나 아니면 엑셀 대학이다. 학교 저번에 봤잖아 우리. 안 봤어요. 언제요? 뭘 안 봤어? 봤어. 어떤 거였대요? 평 기출 작년 거. 언제요? 다시 볼게요. 평 기출. 다시. 다시 봐도 또 어려울 거야. 그지? 다시 보자. 그동안 어느 정도의 발전이 있었나 한번 볼게요. 발전. 언제 봤지? 발전이 없으면 반성해. 문제가 어떻게 됐어요? 없어. 완전 옛날에 봤거나. 봤던 거 같은데. 봤어. 모르겠어요. 동화 3월 초에 봤어. 동화 동화를 동화를 볼래. 우리한테 한번 볼게. 동화 어디서 풀이라고 유출을 내. 내가 동화를 냈을 리가 없어. 동화는 이뻐애들이나 풀겠지. 자 갑니다. 어디? 집에? 네. 자 보자. 샌드위치 선물. 그래. 패스. 알겠어? 네. 센스 전인 거 알겠지? 네. 어떻게 하면 돼? x 마이너스 2 이렇게 해가지고 리미트 갑니다, 그지? 네. 이렇게 해서 서술형 썼어요. 네. 강점입니다. 강점 당할래요. 당할래요?
잘 보세요. 왜 감점이죠? 왜 감점이지? 자, 봐봐. x 제곱 마이너스 4였어. 그지? 여긴 이렇게 돼가지고 fx였어. 그 다음에 이렇게 돼가지고 얘는 뭐였어? 2x 제곱 마이너스 4x였어. 가자. 잘 봐봐. 잘 봐봐. 얘를 x 마이너스 2로 나눴습니다. x 마이너스 2로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로 나눴습니다. 됐어요? 여기는 얘 극한을 취해줬어요. 얘 극한을 취해줬어요. 여기는 얘 극한을 취해줬어요. 그러니 등호가 붙네요. 등호가 붙네요. 그죠? 여기는 얘가 어디 수렴합니다? 4에 수렴합니다. 어? 아, 네. 여기 얘가 어디 수렴합니다? 4에 수렴합니다. 여기 얘가 어디 수렴할까요? 4에 수렴합니다. 답은 맞을 지언정. 서수렴에서 지금 뭔가 중대한 오류를 하나 범했어요. 네. 뭘까요? 법이? 맞아요. 그거야. 봐봐. 여기서 리미트 취하기 전에 이 작업을 했지. 네. 맞아? 세 면에 똑같이 뭘 했어? x-2로 나눴지. 네. 맞아? 근데 뭘 확인 안 했어? 플러스인지 말했어. 확인 안 했잖아. 뭐 말이에요 그게? 여기다가 음수분하면 부정으로 다들 바뀌지 않니? 그러면 플러스일 때랑 마이너스 따로 붙이면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첫 번째 x가 뭐보다 클 때? 2보다 클 때. 두 번째 x가 2보다 작을 때. 두 번에 걸쳐서 합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는 뭘 구할 수 있을까? 우극한을 구할 수 있겠다. 맞아요? 여기서는 뭘 구할 수 있을까? 좌극한을 구할 수 있겠네. 맞아요? 그래서 우극한 구하고 좌극한 구해가지고 나 이제 죽으려고 그러네. 둘 다 4에 수렴하는 거 확인해 줘요. 이렇게 풀어야 서수령 만점입니다. 됐나요? 김과장에서 객관식이 생겨. 객관식일 때 그냥 풀어도 상관없어. 됐죠? 네. 넘어갑니다. 다음 볼게요. 어? 왜? 벌써 9시지? 아직 9시라고 했어요. 왜 잠깐 쉬지 않았어요? 어? 거의 한 번 쉬었죠? 어, 한 번 쉬었어요. 근데 왜 9시예요? 뭘 조금 일찍 시작했어? 5분 일찍 시작했어. 근데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보통 두 번씩 쉬면 9시인데 한 번 쉬었는데. 아니야, 우리 원래 한 번 쉬어요. 에? 에이, 두 번 쉬잖아요. 우리 원래 한 번 쉬어요. 두 번 쉬어요. 아, 진짜 왜 그러세요? 아, 진짜? 쉬어요. 지금 한 번 쉬어요, 원래. 아니에요. 근데 인코딩 하자면 파일이 두 개인데? 그 쌤이 안 끊어서 그래요. 아니야. 두 번 쉬어요. 아닌데 뭔가 이상한데? 아니 봐봐. 너희들 뭐 뭔지 알겠다. 뭔지 알겠다. 잘 봐봐. 너희가 원래 학습관리를 나가겠어요. 아닌데 뭔가 이상해. 아니 봐봐. 아니. 자 우리 7시 몇 분부터 시작해? 45분. 45분부터 시작하지? 네. 맞아? 그럼 언제까지 가겠어? 8시. 한 8시 반쯤 가겠지? 네. 맞아? 근데 보통 수업하면 언제까지 가냐면 한 40분까지 가요. 45분 이렇게 가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10분 쉬어. 그럼 얼마야? 9시. 거의 9시. 그치? 9시지. 맞아? 그러니까 저번 쉬지 않아요? 정말 이상한데? 아, 쌤 7시 45분에 바로 안 시작하잖아요. 저희 그러니까. 8시 시작하시네요. 거의 8시쯤 시작하잖아. 근데 결국 우리 한 번밖에 못 쉬어요. 우리 두 명밖에 없어. 아 뭔가 이상한데? 뭐지? 많이 쉬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학습관리를 나가겠잖아. 7시에 너희가 왔잖아. 학습관리를 할 거 아니야. 그럼 한 번 쉬었지? 그 전에 저희가 막 서러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그런가 봐. 서로 가면서 쉬었다. 응가? 아 이 이상한 기분을 누가지고 쉰 기억이 되게 많은데. 쉰 기억이 되게 많아? 네. 오. 그분 지금 좀 쉬어? 내 친구 하나가 죽을 것 같다고 하잖아요. 지금 24분 수업 숙제야. 근데 그 중에서 한 10분은 떠들었어요 우리. 아니 아 그 정도까지 안 했어요. 3분 떠들었어요. 에이 3분은 아니 3분이 시간이 빨리 가도 10분이라고 했어요. 네? 봐봐. 아 진짜 저희 수업 듣고 죽었어요. 아니 10분은 진짜 쟤 알았어 쉬어. 그러니까 요런 문제 때문에 뭐야? 잘 봐봐. 분모가 어디로 가고 있어? 영으로 가고 있지? 맞아? 근데 얘가 수렴을 하고 있지? 네. 그러니까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 얘도 영이 돼야 돼. 네. 1년 뭐가 돼야 돼?
지르면은 네 그거가 되고 어. 그게 0이 돼야 돼요. 그지? 0이 돼야 되지? 네. 됐어? 그럼 B는 뭐가 됩니다?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네. 얘를 집어넣어 주면은 X 제곱 뭐가 돼요? 더하기 A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돼. 네 맞아요. 근데 이거 인수분해할 수 있는 게 없니? 있겠어? 있겠지? 네. 요건 이제 A 더하기 1이랑 1로 묶이잖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 되잖아. 그치? 네. 얘는 뭐가 되겠어? X 마이너스 1에다가 X 더하기 A 더하기 1로 될 거 아니야? 네. 됐어요? 그러니 얘랑 요렇게 약분되는 거잖아. 약분시켜버리고 그대로 1 집어넣어버리면 뭐가 됩니다? 2 더하기 A가 되고요. 걔가 얼마예요? 3이에요. 그죠? A가 얼마였어요? 1이었어요. A가 1이었으니 B는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2였어요. 이렇게 찾는 거야. 어렵지 않지? 응. 0분의 0꼴 계산해주기만 하면 돼. 근데 잘 봐봐. 얘는 똑같아. 분모가 어디로 가고 있어? 분자가 어디로 가고 있어? 0으로 가고 있지? 응. 근데 여기는 얘가 수렴한 데인데 0이 아닌 값에 수렴한 데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분모도 0으로 가야 되겠죠. 오케이? 네. 기본 흐름을 그냥 이렇게 잡아버리면 끝나요. 네. 어렵지 않죠? 네. 그렇게 가는 거야. 여기는 얘를 무리식 버전으로 한 게 12번입니다. 무리식 버전. 오케이? 똑같아. 분모 분자 똑같아요. 저렇게 주어져 있었어. 저렇게 주어져 있었어. 자, 보자. 얘 보자. 분모 여전히 어디로 가요? 0, 0으로 분자 0으로. 0으로 가요. 분모도 0으로 따라가야겠네요. 유기가 0에 수렴하지 않으니까. 네. 됐어? 그러면 나는 여기다 1 넣어버리면 루트 뭐가 돼요? 1 더하기 A 빼기 B가 0 됩니다. 라는 식이 나오잖아. 그럼 B는 뭐가 돼요? 루트 1 더하기 A가 돼요. 맞아요. 네, 그죠? 이 식 다시 써버리면 뭐가 됩니다? 리미트 X 1로 가까이 갈 때 얘는 루트에서 X 더하기 A 마이너스 루트 1 더하기 A가 돼요. 이 부분에 네, X 마이너스 1에다가 X 더하기 1이죠? 네. 네. 이제 무슨 꼴이니까? 0분의 0꼴 극한이잖아. 그치? 맞아요. 그러니까 얘 보여주면 됩니다. 유리만. 이거 유리만 뭐가 될까요? X 요거 빼기 요거니까 아, X 빼기 1 되죠? 네. 여기 X 빼기 1 루트 될 거고 여기 X 더하기 1 루트 될 거고 요거 유리에서 붙은 게 루트 X 더하기 A에다가 더하기 루트 1 더하기 A 붙겠죠? 네. 리미트 X 어디로 가고 싶겠어? 1로 가고 싶겠어. 얘랑 앞에서 없어지네요. 네. 그죠? 1 집어넣었더니 뭐가 됩니다? 2 2에다가 1 더하기 A의 루트 한 거 몇 배? 두 배를 해. 됐죠? 얘는 뭐 됩니다? 4 루트 1 더하기 A가 되는데 걔가 얼마를 했어? 12 했어. 그러니까 얘가 얼마였구나? 4 3이었구나. A가 얼마였군요? 8이요. 8 됐죠? 네. 얘 8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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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그래서 A값 구했어요. A값 구해서 넣었어요. B값 나오고 있다. 그치? 네. 이런 식으로 한다. 이게 미정대에서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해결 전략입니다. 그렇지 않죠? 좋습니다. 하나만 더 하면 돼. 하나만 더. 마지막 아니. 마지막 봐봐. 얘는 이제 다함수라고 주는 거야. 다함수라고. 잘 봐봐. 다함수라고. 근데 여기 얘를 잘 봐야 되는데, 여기 얘를 먼저 봐봐. 얘를 먼저 보는 게 좋을까? 얘를 먼저 보는 게 좋을까? 이거 먼저 생각해봐. 저. 나 먼저 보는 게 좋아. 네. 이유는 얘는 벌써 fx 해가지고 뭘 할 수 있어? 차수 할 수 있고, 그지? 최고차의 계수까지 할 수 있잖아. 맞아? 딱 보니까 최고차의 계수가 얼마여야 돼? 2여야 돼. 네. 그치? fx는 2에 뭐여야 돼? x의 제곱을 달고 있어야 돼. 아니? 그리고 나서 1차항 알아요? 몰라요? 그거 몰라요. 몰라요. 상수항도 모르죠? 네. 이렇게 내가 세팅을 해놓고 나면 여기 있는 얘가 몇 번 문제랑 똑같은 거야? 11번 문제랑 똑같은 거야. 맞아? 요 문제랑 똑같잖아. 네. 맞아? 여기 있는 얘가 fx가 뭐가 됐어? 여기 있는 얘로 다시 봤을 때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요? 1로 갈 때 x-1에다가 x 더하기 1 이렇게 됐고요. 여기 있는 얘가 뭐가 됐어요? 이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됐습니다. 얘가 1에 수렴하네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식이 아까 11번 문제랑 똑같단 말이지. 네. 맞아? 그럼 지금 또 마찬가지로 a랑 b 구해가지고 여기 있는 다항식 계산해주면 됩니다. 됐나요?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됐죠?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미정계수 결정. 오케이? 미정계수 결정.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 0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분자가 0으로 갈 때 얘가 0에 수렴하지 않으면 분모도 0에 따라가야 됩니다. 오케이? 그 기본적인 개념 가지고 0분의 0을 극한으로 다시 만들어가지고 문제 푸는 거예요. 됐어요? 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숙제는 어디냐면, 숙제. 일단, 수세. 수세 먼저 보세요. 수세 보시. 연습 문제 어디까지? B까지. 연습 문제 B까지. 그 다음에 아셈. 아셈은 어디까지? 유형 문제까지. 유형 문제 전부 다. 됐어요? 연습 문제. 심화 문제. 아니지. 연습 전부 다. 심화 문제는 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여기까지만 하고 갑시다. 네. 됐어요? 네. 요거 다 끝나고 나서 심화 문제 한꺼번에 다시 다루자.
알았죠? 10번째 너무 어렵지? 아, 아, 할 거야. 됐어요? 네. 요거 하고 나서, 이제 요거 끝나고 나서 이제 심화 문제랑 연습 문제랑 같이 할 거예요. 교과서랑 같이 할 거예요. 네. 알았죠? 빨리 준비를 일단 빼버리고, 일단 지금 평내는 범위 나왔죠? 네. 평내는 어디까지야? 연속까지. 평내 연속까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단원만 더 배우면 돼. 오케이? 연속까지. 어, 연속까지. 범쩌고. 그 다음에 홈평이 어디까지야? 저 미적 전까지 그렇게 다 할 거예요. 우리 미적? 우리 미적? 어, 미, 미적? 나서 없어? 안 나와. 보동 나왔어? 저, 아, 맞지. 어. 활용 전까지였지? 네, 미분 계속까지였지? 맞아? 당연히 이루지 않은데. 2학기 때 그거 나가서 나온 거. 됐어? 미적이야. 2학기 때 미적 나가. 2학기 때 미적. 그래서 우리 연속까지 하고 나면 이제 진도가 두 개로 나눠질 거야. 오케이? 연속까지 하고 나면 진도가 두 개로 나눠질 건데, 연속까지 하고 나서 연속에서 끝나는 학생들, 평내고 학생들은 거기서 끝나는 거야. 그럼 이제 같이 수업시간에 문제 풀면 돼요. 그렇죠? 문제 풀면서 모르는 거 질문하는 시간 따로 줄 거야. 오케이? 그러고 나서 요거 끝나고 이제 미분 들어가는 학생들 있지? 미분기에서 들어가는 학생들 요거 수업 다시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눠서 진행할 거야. 그렇지? 나눠서 계속 들어야 되고요. 너 어쩔 수 없잖아. 쭉쭉 들어야 됩니다. 됐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고 나서부터 거의 이제 개별 진도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하는 만큼, 자신이 하는 만큼 선생님이 커버해 줄 겁니다. 오케이? 어, 내가 안 하면, 내가 안 하면 선생님도 안 해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시험 잘 보고 싶으면 열심히 해와요. 네. 오케이? 열심히 하면 선생님이 잘해줘요. 우리 선생님이 잘해줄게요. 열심히 안 해보면 내가 안 해줍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어, 스스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오케이, 좋습니다.